아주 그대로네. 튼튼하게 잘 지어놨나 봅니다. 아, 이 색깔 변한 거 봐. 이야, 이렇게 더운 날에도 이 대나무 집이 딱 있으니까 여기 안에는 엄청 시원합니다. 빨리 들어가. 아, 짱짱하게 잘 만들어놨네. 자, 이렇게 집이 완성이 됐는데 여기에 또 필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여기에 주방도 만들어야 되고 침실도 만들어야 되고 할 게 많아요. 한 요쯤에 화덕을 만들고 딱 쌓아놓으면 좋겠다. 일단 돌을 주워러 가봅시다. 돌 주우러 가자. 카메라 내려놓고. 같이 갑시다. 돌 주우러 갑시다. 돌 주우러. 아, 이 산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. 모든 내가 필요한 재료들이 다 숨어져 있어. 자, 들어. 주변에 나무가 있나, 풀이 있나, 뭐가 있나, 이 불에 옮겨 붙을 만한 거 장소가 없는 곳으로 자 화로를 놓고 여기서 요리를 하겠습니다. 일단 좀 평평하고 넓은 돌로 얼짜! 아, 자, 얘를 주춧돌로 쓰고 저 큰 거, 예, 일단 이걸로 의자 쓸까요? 화덕 만들었어. 이 정도면 됐지 뭐. 바람 막아주고 여기 안에서만 좀 불 피우면 될 것 같아요. 불이 있으니까 조리대가 필요합니다. 조리대. 조리대는 나무를 그냥 좀 엮어서 간단하게 테이블 지금 만들어 보자. 나무. 나무. 여기 재료가 넘쳐나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거는 뭐든 구해와서 뚝딱뚝딱 만들 수가 있습니다. 대나무가 많아서 제가 인터넷에 뒤져보다가 이 신유물을 발견을 했거든요. 바로 요것입니다. 이거. 어떻게 쓰는지 한번 해보니까 되게 잘 되더라고요. 요걸로 대나무 살 만들 거예요. 대나무 살. 이렇게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얼마나 이 효과가 좋은지. 오! 이거 봐! 한 번에 이렇게 쪼개지는 거 봐. 막 속이 시원하네. 우와! 너무 신났다, 지금. 우! 이거 봐. 이 작은 거 저기도 있죠? 사과 쪼개기 하는 그렇게 생긴 것도 있어. 근데 이거는 대나무 쪼개기. 짠! 와, 이렇게 쫙 갈라졌습니다. 아, 역시 사람은 도구를 써야 됩니다. 너무 좋다. 이 정도 살이면 될 것 같은데요. 이 정도 살에다가 보통 우리 대나무 할 때 줄로 많이 엮었었는데 오늘 조금 다른 방법. 자, 요거는 아까 옆에서 벌써 쪼개놨거든요. 여기다가 이렇게 홈을 만들어 놨어요. 자, 이렇게 양쪽 모서리 할 부분을 잘라놨고, 이게 작업 속도가 엄청 빨라지겠는데요? 끝에부터 끼우고 시작해야 되겠다. 끝에는 아무래도 또 줄로 묶고 그래야겠지? 끝을 고정을 해줘야지 얘가 후루룩 다 빠질 수도 있겠어.
여기까지 완성. 오, 어, 잘 버텨주나요? 오, 짠, 테이블 완성. 와, 예전하고 또 조금 또 다른 모습의 테이블이 완성됐습니다. 오늘 좀 새로운 시도를 해봤는데, 나름 핸드메이드 느낌도 나고, 네,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아, 여기 이렇게 했더니 이제 배고프네. 자, 이렇게 주방이 세팅이 됐습니다. 이렇게 화구도 만들었으니까 불 좀 피워가지고 뭐 좀 해 먹어볼까요? 자, 왔다. 자, 삼겹살 준비했고 이거 어떻게 먹을 거냐? 이렇게 로치에 그냥 구워 먹을 거냐? 아니죠. 그냥 구워 먹지 않을 겁니다. 오늘은 뭔가 좀 특별하게 해 먹어 볼게요. 먼저 이 삼겹살을 이 비계 부분 그리고 양옆을 바짝 구워 줄 겁니다. 비계 부분이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한 번에 다 끊는 게 아니고 이렇게 조금 몇 번 여러 번 나눠서 구워줄 겁니다. 여기서 주의할 거, 삼면만 구울 거예요. 맨 위쪽은 굽지 않을 겁니다. 가운데 사이 보이시죠? 이 말랑말랑한 살 쪽으로 양념이 들어갈 거예요. 그러면은 이 안에 가둬져 있는 육즙과 양념이 만나서 이 환상의 맛, 그리고 겉을 바삭하게 구웠기 때문에 쫄깃하고 바삭하고 부드러운 맛을 동시에 다 즐길 수 있습니다. 이야, 다음은 얘를 삶을 거예요. 삶아줄 겁니다. 수육하듯이. 자, 고기를 이대로 넣어. 이 야외에서 무슨 수육이냐라고 말씀하시는 분 있는데, 이 수육하는데 오히려 이게 더 쉬워요. 자, 이렇게 안에 나란히 넣고, 자, 여러분께 공개합니다. 수육할 때 찍혔어요? 자, 여기에 고기를 넣어주시고, 이 야외에서 사실 수육 해먹기 뭐 재료 준비하기 귀찮잖아요. 하지만 이거 하나면 됩니다. 짠! 바로 이거. 왜 이거 그 집에 뭐 피자 시켜 먹고 치킨 시켜 먹고 남는 거 있잖아요. 오래돼서 안 먹는 거, 뭐 김 빠진 거 다 괜찮습니다. 요거를 이렇게 고기가 잠길 때까지. 오! 이렇게 딱 한 병 들어가네. 500ml 하나면, 500ml 하나면 얘들이 이렇게 푹 잠깁니다. 여기 반하게 딱이네. 이렇게 잠길 때까지 넣고, 다음은 끝났어. 이대로 뚜껑 덮어서 올려주면 끝. 이대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불에 올리고 한 30분 정도,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푹 삶아주시면 됩니다. 고기가 맛있게 삶아질 동안 저는 이제 주변 정리 좀 하겠습니다. 살 조금만 좀 지저분해졌네? 치우고. 이야, 짠. 와우. 이야, 정말 맛깔스럽게 고기가 잘 삶아졌습니다. 고기 한번 꺼내서 썰어보자. 안에 속까지 양념이 잘 배겼나. 이게 우리 겉을 한번 바짝 구웠잖아요. 그래서 와, 맛있겠다. 군침 넘어가는 이 비주얼. 썰어봅시다. 오, 야, 육즙 빠져 나오는 거 봐요. 와, 흐른다. 육즙 흐른다.
이야. 와, 이거 봐요. 겉은 아주 아주 막 쫄깃탱탱하고 속은 촉촉하니. 이야, 이거 콜라 수육 이거 진짜 제대로다. 끝에 한번 먹어볼까? 아, 이런 거 소금 간안 해도 되는구나. 원래 소금 간이 좀 필요하겠다 싶었는데, 그냥 이 간장 베이스? 아니, 간장도 아니지. 콜라지. 콜라의 그 달콤한 맛이, 따로 소금 안 쳐도 될것 같아. 맞다. 아, 맞다. 이것만 먹어도 괜찮겠는데, 제가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. 짜잔. 이거 얼마 전에 이렇게 담궈 놓은 건데, 이거 뭐냐면, 이렇게 무깻잎. 아, 이거 무깻잎 장아찌입니다. 이거를 같이 곁들여서 먹어볼게요. 이거 여기에 또 청양고추 같이 먹으면 더 맛있겠죠? 원래 고기 먹을 때뭐 쌈채소 이것저것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거 챙기기도 귀찮고 할 때, 이렇게 야외 나올 때는 이 무깻잎 장아찌를 꼭 만들어서 유용하게 가지고 다니면서 다 먹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한 달을 반찬 걱정 없습니다. 무깻잎 장아찌를 싸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무깻잎 하나 올리고, 콜라수유 올리고, 땡초 하나 넣고, 이렇게 돌돌돌 말아 싸! 아니, 무깻잎 장아찌는 필히 가지고 다녀야 되겠습니다. 아, 정말 오늘 하루 이렇게 돌 나르고, 나무 자르고, 만들고 하느라고 벌써 하루가 넘어가고 있는데, 이 콜라 수육으로 보상받는 느낌이랄까요? 힘들었던 게 이렇게 싹 내려갑니다. 그냥 고추밖에 넣고 먹어도. 이 콜라 수육은 집에서 뿐만 아니라 야외에서 해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. 뭐 고기 하나에 콜라 하나면 끝. 너무 간단하죠. 이건 밖에서 진짜 한번 해 보시고 오늘 은하 캠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우리 오늘 마무리. 허리띠 풀고 마무리 하도록 하는 걸로. 다음 시간에 만나요.